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근엄하게. 두 분께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계시다가 갑자기 딱 시작해서 제가 이제 좀 중재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그래요?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는 제가 보조 MC인데 오늘 메인 MC 맡았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임세현입니다. 예, 보조 MC 잘라낸 겁니다. 잘린 건가요, 보조 MC? 지금 요 순서대로 갈게요. 보통 제가 장유 유서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네. 뭐 그럴 수가 없는 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계셔가지고 어려워하셔가지고 네, 저희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운데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처음입니다. 네, 아, 그래요? 환영합니다. 네. 네, 옆에는 우리 안진거 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스픽스 30만을 향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입니다. 네, 아유 짧았어요 오늘은. 아니 왁자지껄 나와서 나오자마자 방송용 멘트로 시작을 하시네. 아유 우리 스픽스보다 귀중한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다 스픽스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방송용 멘트에서 네, 정치용 멘트까지 다 이렇게 다각도로 해주시네요. 임세현 식당 TV가 있어요? 그럼요. 네, 임세현 식당 TV 대단합니다. 세간의 돌풍을 네.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세현 식당. 아 식당을 해 식당을 네. 해요 본인이? 그 아니 다 이제 한정식집 한 줄 알고 그 시사 맛집 줄 알고 가는데 시사 맛집으로 방송 맛집 씩씩하고 당당하게 임세현 식당. 아~ 야, 근데 그 11,000명 넘었더라고요. 지금 13,000 넘었어요. 18,000, 아, 그래요? 18,000. 아, 18,000인가요? 아, 구독자가? 아, 어제 매불쇼 나와가지고 거기서 소개팅이 확 들었어. 아, 오늘날 매불쇼에 임세현 소장 하고 우리 민생 공동수장 출연해서 경제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경제. 예. 체육 MC하고 정렬 MC하고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확 늘어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 분량으로 있는 소개를 하지 않고요. 왜요? 왜요? 요즘 임세현 부대변인이 엄청 떠가지고 야 TV조선, 연합뉴스, 매불쇼.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왁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아니에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막 진다. 안진걸 TV 막 와. 평화방송. 아니 일주일에 방송 몇 개 아니 서울에서 주마다 달라가지고. 그래요? 근데 고정인 거는 여기 억자랑 저쪽에 빡친당은 이제 화금 새벽에 예. 아 새벽이란다 10시에 아, 새벽처럼 느껴지는 10시에 그 느낌이 딱 와요. 저 소개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아, 예, 전계현 대표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임세현 식당 1만 돌파 특집 방송하는데 예. 그 유명한 돈진봉 예. 최진봉 목사님이 출연하세요. 아. 유명 인사들이 서로 출연하겠다고 연락을 왔어요. 가수 리아 선생님도 출연해 달라고 출연하고 싶다 연락 왔어요. 네. 임세현 식당 안녕할 텐데. 두 분은 무슨 관계요? 공생 공동 소장. 아무 관계. 저희는 매우 공적으로 공동 소장 관계. 제가 공생 관계가 아니고요. 공소 관계. 공소 관계입니다. 네. 공동 관계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라고 해요. 아니요. 어쨌든 임세현 부대변인이 막 이렇게 이제 크고 있으니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하게. 바른 이야기하고 정의로운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대중은 관심이 더 간다. 아. 야 임세현 큰 인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이고. 있던데요. 오, 그렇네요 갑자기. 살랑께 막상 저는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MC 어드밴티지인가요 오늘은? 아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저희 다 스픽스의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제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개망신을 당하고 왔는데 본인이 망신당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씩 좀 말씀 좀 해보실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아이템부터 잡을까? 총평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 근데 일단 지금 좀 큰 거 두 개 잡으면은 네. 계속 이제 오전 보도가 더 충격적이에요. 네, 오전 보도를 보니까 여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꼭 언급해달라고 기시다한테 무릎 꿇고 사정했는데 안 해줬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김대중 오부지 선언 이후에 그 이후에 위안부 문제가 터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터지니까 일본 입장은 그럼 니네가 정리해라 위안부 문제하고 이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한테 까불지 말고 그냥 일본은 그 얘기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 깔끔하게 정리할 때까지. 그래서 기시다는 야 위안부 합의가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역공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걸 뭘 어떻게 얘기했다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얘기한 건 저렇게 나와주는데 윤석열은 무슨 답을 했는지. 그러니까 기시다가 위안부 합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어떤 답이 나오지 않고 또 하나 이건 뭐 NHK 보도니까 명확하겠죠. 독도를 거론했다는 건데 네. 어, 충격적이었어요. 독도를 떠나서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그 지역은 말하지 않는 게 금치겁니다. 금치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느 국가든 그 말이 나오면 한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만약에 기시다가 윤석열 앞에서 독도 문제를 떠들었으면요.
우성대는 독도 문제 가지고 들여엎어왔지만 헌법에 있는 영토 보호 조항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키시다가 독도는 자기 땅 넣을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멍청 있었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 돼버리니까 서로 양국 간에 어쨌든 그런 말을 안 끊는 게 아주 정상적인 예인데 키시다는 꺼냈고 윤석열은 뭐 했다는 게 안 나와요. 네. 아, 심각한 거죠. 보통은 이게 정상회담 할 때 회담은 정말 사실 약간 형식이거든요. 보통은 미리 다 사전 참모들이 어떤 단어를 쓸 건지 어떤 의제를 나눌 건지 다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율을 한 다음에 정상이 만나서 그냥 그 관련된 정해진 대화만 하는 게 원래는 그 외교의 기본인데 그러면은 왜 독도 얘기를 합의를 했다는 건지 밀밑에서 그 처음에부터 그냥 편안하게 뭐 술도 좋아하시니까 우리 술 한잔 하면서 기탄 없이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기탄 없이 그 술친구처럼 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딱 정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안 정했다는 거죠. 지금 그 NHK에서 나온 얘기는 정확히 이런 워딩이더라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과거 양국 간 합의에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교토통신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재반 현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보도를 반박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 NHK가 공영방송이거든요. 교토통신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이런 곳에서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왜 언급을 하냐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이런 보도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면 보도를 한 그 NHK랑 교토통신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니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양국을 이간질시키냐라고 하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그런 건 하나도 없지 그냥 우리 기자단에게만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된 바 없다는 얘기가 기시다는 떠들었는데 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일까요? 예, 예. 정말요? 아니, 그거는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부인하는 것은 일본 언론 플레이 노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갑자기 일본의 장관이 등장을 했어요. 관방부 장관? 기아라 제이지. 기아라 제이지. 관방부 장관. 네, 관방장관. 그러면 네. 자, 이 사람이 국무총리실 역할, 대통령 비서실 역할, 거기다가 총리 비서실장 역할까지 다 하는 관방부 장관이 나와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자,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그 다음에 수산물 수입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하니까 독도하고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는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고 네. 독도 문제는 언급이 됐다고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네. 해버렸어요. 네. 그랬죠. 장관까지 그렇게 말한 거군요. 장관까지 이야기는 이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대변인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면 결국 이게 무슨 미래가 있냐고. 사실은 일본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끼리 가서 미래라고 선언해놓고 우리가 피해국인데 꿇어앉아서 빌었다가 일본 놈들은 자 이제 계산서 내놓는 거야. 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 한일 그 위안부 배상 협의에 대한 거 왜 이행 안 하느냐. 그렇게 하고 원래는 이게 없었던 거다. 뭡니까 이게? 결국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98년 되고나서 그 뒤부터 일본이 사실은 역사 부정하고 과거사 왜곡하고 끊임없이 그 극우 준동을 벌리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오늘 그 이야기도 하지 않고 뭐 역대 내각의 그걸 개성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개성의 내용이 뭐야 두 개는 하나는 오부치 고노다마가 있지만 나머지는 아베 신조 가 주동을 해서 완전히 극우 화시키면서 역사 왜곡했던 거를 네. 그냥 개성하겠다고 했으니까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냐고 그렇죠. 아무런 정리 없이 가버린 네. 정말 망국적 행위를 한 것이다. 만약에 네. 독도 문제까지 이번에 갔다면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독도 문제를 지가 이랬다 저랬다 일본 놈한테 듣고 와. 근데 그렇게 말해서 관심이 네. 높은 게 그 네. 안보문서 세종에 대한 안보문서가 나왔었을 때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알았다, 난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아니 너무나 말하면. 중대한 이슈가 발생한 거죠. 이제 그동안 우리가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양과 질이 엄청 다른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영토를 방어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주권의 상징인데 지금 독도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기시다가. 지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케시마 데스 닐본
뭐 땅이 영어로 보 일본어 보는 남자? 한국말로 하세요. 한국말로. 니 꺼다. 한국군은 꺼져라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윤석열이 그게 정상회담이었던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박도 안 하고 하이데스 하이데스 심지어 국민들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속였잖아요. 심지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만 쓰고 폭탄 좀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 독도 그냥 섞어버리자 네 영토를 이것은 미친 것 같아. 외환 내란과 외환이면 현직 대통령도 구속도 가능한 구속이 돼요.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소추가 가능해요. 이건 저는 탄핵사를 넘어서 체포사유가 발생했다 봐요. 심지어는 이게 왜냐면 바로 독도를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본인 지금 제2의 바이든에서 또 발생했어요.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이게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바이든이 이 새끼 저 새끼 놀라냐고 차원이 다르지. 네, 그러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것은 실언이지만 우리나라 땅을 지금 주춤하기 위한 문제인데 아니 만약에 어느 자리든 그 정말 협상 테이블이든 그 술 먹는 그 2차 자리든 거기서 나왔다면 협상자라면 책상 들이엎어야 되고 그 밥 먹으면 술잔 거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서 저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17일 기자들과 만나서 독도 관련 얘기 하나도 없었다. 몇 명의 소수가 모인 회담에서도 없었고 확대회담에서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했네 말. 그러니까 위안부 공개 관련해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안 좋은 매를 내지는 오케이를 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도 명확하게 그 독도 우리 거니까 여기다가 사인한 건 너 인정하고 이제 독도 영유권 니네 주장하지만 이렇게 안 했겠지. 네. 그냥 좀 온건하게 말했겠지. 네. 독도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러고 말한 거 정도 내지는 네. 알았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한 정도였을 거예요.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만 해도 그건 어마어마한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을 했다라고 치고 예컨대 난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반응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이런 태도를 반응을 안 하고 일본 측 입장을 이해한다. 저번에 이제 일본이 그 독도를 우리 땅, 일본 땅으로 포함한 전략 문서를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타국을 전쟁할 수 있고 침략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기시다가 지시된 윤석열한테 나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하니까 예예 그 입장 이해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체포사유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맞아, 니네 말이 맞아라고 말해준 거랑 똑같은 거. 만약 그런 말을 했으면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네.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그 말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봐. 그래서 네. 기시다가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일본의 재반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면 보통 대통령이 또는 국가 원수가 재반 현안이라고 표현하면 그 재반 현안의 내용은 실무자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재반 네. 현안의 첫 번째가 뭐 독도 문제, 영유권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뭐 문제, 위안부 문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자료가 전달되고 거기에 대해서 끄떡끄떡하고 있었을 정도. 만약에 안 소장 얘기대로 대통령이 거기서 독도 문제를 했는데 이해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무자리 끝이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다고. 맞아.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실제로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독도를 중심으로 군사 기지화를 시켜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하겠다. 이것만 가더라도 이게 우리 영유권 문제는 이제 영원히 끝난다 이게. 네네네. 이런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일본 총리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진짜 술잔으로 머리를 이렇게는 못하도록 깨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맞습니다. 나오거나 바깥에 나오자마자 요무이우리 그다음에 이거 니온 게이자이 NHK 막 성도를 내가지고 무슨 이야기야 그거 판 다 깨내 우리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얘기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술 먹으면서 얘기를 네, 하겠어요. 네. 원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얘기가 네.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크나큰 신뢰이자 결례인데 네.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 할 거라고 미리 말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일본이 아무런 사전에 우리 이런 얘기 합시다라고 말도 안 하고 갑자기 기시다가 혼자 막 미쳐가지고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관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라고 대통령실이 알아놓고도 아무런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기시다가 미쳐가지고 혼자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 꺼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 안 하거나 혹은 내지는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런 그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네.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동안에 그 외교를 보면 이제 옛날 노무현 정부 때의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약을 하나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같이 이제 순방을 갔을 때 보면 뭐 그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이제 뭐 자는 호텔이나 이런데 전범 관련 사진들을 몰래 이렇게 붙여놔 있다는 어머, 거예요. 야비하다, 정직하다더니. 네, 예, 예, 그렇게 붙여져 있어서 그 대통령이 혹시 혹여나 볼까봐 그 직원들이 가서 하는 일이 그런 거 찾아가지고 떼는 게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아. 노무현 정부 때. 일본과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그렇게 살짝 숨겨놓고 네, 예, 그쪽에 이제 예를 들면 의전 쪽이겠죠. 뭐 그런 데서 일부러 이제 딱 우리 묵는 호텔에 이렇게 붙여놓는다니까 그런 아, 그림들을. 세상에. 그러니까 기시대 네. 입장에서는 이미 이걸로 한국에 완승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일본에서 그치. 지지율도 올라가고 평가가 좋으니까 5% 올랐대. 어, 거기다가 하나 더 확실하게 모질 박자. 어, 원래 의제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설마 처음부터 의제 올려진 않을 수 있는데 독도 이야기하고 초계기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맞아, 말이에요. 초계기 했겠죠. 지소 이야기. 당시에 우리 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내통해서 우리를 찾다. 예를 들면 조사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건 의제도 아니고 독도는 한국 땅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 이야기는 항이라도 하고 했어야지. 판을 깨지는 않았다고. 항이라도가 아니라 항의를 하고 네, 판을 깨야죠. 당연히. 판을 깨야지. 그러니까 판도 판 엎고 엎고 나와야지. 뭐. 어쨌든 뭐 이야기가 정해져 있는데 못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예 그건 안 했겠지. 숨겨버리는 거예요. 어. 이야기를. 어. 아니 나 열받아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손이 이러고 된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손 넣지만 주머니가 아니라 깜빡 같잖아. 허리 허리춤. 뭐 허리가 어디서 허리가 있긴 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나 윤석열 체포하러 갈 거예요. 저는 그 국익을 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의제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기시다 일본 총리 이놈이 뭘 제안을 했어.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든 판을 바로 깰 듯이 네. 나서가지고 이 논의 주제가 아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서 미국이 깜짝 놀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 미국이 그렇죠. 중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도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으면 바로 판을 치고 일본 요미를 질문해서 지금 일본에서 자 양국 정상회담을 좀 한 번 더 해야 됐는데 어제 네, 네.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완전 긴장 상태다. 왜냐 독도 문제 너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이 지랄하고 난리여 하면서 일본 전체를 뒤집어 놓으면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외교적으로 보면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그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지금 언론 보세요. 보통 일본에는 상케이 신문 들어보셨죠? 상경 신문. 네. 이거는 거구 신문이어서 이 사람들이 보도하면 이거는 자금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의심을 봐야 돼요. 우리는 반 정도만 믿으면 돼요. 근데. 근데 교도통신이나 니온 게이자이는 기본적으로 중도 우파 쪽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보도의 정확성 특히 그 NHK가 나와서 보도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확인했던 내용을 전달해 준 거죠. 이걸 이제 보도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방장관까지 나와서 이제 이질을 했다는 것은 독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냐. 일본은 그럼 그 독도 한국 땅인데 미안합니다 이 말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거지. 있다고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했다. 이게 일본 내에서 이제 독도 문제를 공식화시키고 더 지배야 이걸 드러낼 때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거냐고 이거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게 윤석열은 아마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일본에 갔는데 가장 그러면 받았어요. 좀 고마워하고 이 친구를 좀 관리를 해서 좀 줄 거 주고 하면서 좀 오래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완전히 초장에 다 벗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국 가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박살 내버리는 건데 그거는 아마 일본 내에 한국 전문가가 엄청 많아요. 네. 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특파원부터 뭐 일본 대사관 인사들 다 전문가 많아서 윤석열 이 사람이 한국 국민하고 전혀 합의 없이 쫄래쫄래 들고 왔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그냥 다 벗겨 먹자 할 거 다 하자. 아. 요런 전략으로 갔을 겁니다. 아니 그 말이 맞는 게 제가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네. 금요일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치권 말고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선물 보따리나 행동에 대해서 그랬더니
70%의 국민들, 그러니까 70% 가까운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69% 이랬나 봐요. 70%의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봤자 특히 특별히 한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나 조금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더 덜 나쁘거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 20%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 10%밖에 안 된다는 거네.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한테 그렇게 선물을 다 갖다 줬는데도 똑같거나 더 나빠질 거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럼 20%는 왜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했냐 물어봤더니, 20%가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주고 나면 한국에서 입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입지가 줄어들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본다. 미국에서도 윤석열 이렇게 되면 오래 못 간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저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자면 오히려 이거는 일본에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간다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네. 일본의 전략가들 입장은 살짝 빼먹고 살짝 한국을 이렇게 괴롭히거나 이렇게 고사시켜야 되는데, 이 바보 윤석열이 너무 한꺼번에 굴종적으로 다 갖다 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테니까 세계 시민들도 이상하고 한국 그렇죠. 국민들 들고 일어서고 북한도 가만히 있을 거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거고 미국도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파닉 깨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100원씩 빼먹을 거 했는데 다 하나도 이제 결국 못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더라, 걱정을. 네, 생각이 달라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그렇게 해서 논쟁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독도 문제까지 만약 거론됐고 또 한일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박근혜 정권의 그것에 대해서도 저쪽에서 청구서를 내놨다. 근데 이제 줄 거 다 주고 아무 가져올 거 없이 한국으로 빈손기구를 하는데 독도 문제가 완전히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우선 목적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목적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 목적은 아예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고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국민들로부터는 이제 실제로 대통령직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더 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청개한다는 거 있잖아요. 개성. 네. 이제 이거를 보수 언론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보도할지 한번 봐야죠. 완전히 이것도 지금 하나도 안 바꿔준 거거든. 네.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 하는지는 지켜보면서. 중앙일보도 지금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식의 기조니까 최소한 DJ 오부치 선언 개선한다는 워딩 하나 넣었는데 일본이 단칼에 거절해버린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100-0으로 참패를 당하고 심지어는 경기도 하기 전에 아예 그냥 그 일본에게 모든 선물을 갖다 준 건데 유일하게 1점 정도 얻으려고 했던 게 DJ 오부치 선언 개선한다 말 한마디만 해달라 했는데 일본이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선언의 내용이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좀 언급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싹 다 무시당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유명한 사람이.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은 정말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갖다 준 거긴 하지만 또 미국 조 바이든도 그래서 오케이라고 환영했으나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본 사람들은 2015년도 위안부 합의 경험에서 다른 교훈을 얻었다. 무슨 교훈을 얻었느냐라는 것은 한일 관계를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뭐 대통령이 그냥 한번 오케이 했다고 혹은 정치적으로 뭔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도 아니고 본인이 임기가 뭐 30년, 50년 계속 장기적으로 맞아요. 갈 것도 아닌데 이분이 여기에서 니네한테 구상권 청구 안 할 거야. 니네한테 앞으로 잘할 거야. 2018년 대법원 판결 틀렸어. 라고 말해봤자 그게 구속력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콧방귀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헤드라인, 이 제목의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미 전문가 윤 대통령 실패할 위험. 이게 지금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좀 대통령의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나라를 오히려 그냥 일본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대통령한테 가서 맞다고 해봐야 안 된다. 일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시다 오면 아 이참에 뭐 확 이용해 먹자고 해서 본인 인기 올리는 데 다 써버려요. 그렇죠. 인기 올리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그 뭐 이리저리 이제 보내주시는 그 카톡을 보고는 그 2012년도에 했던 플래시몹 있지 않습니까?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네. 서울 역광장하고 명동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했던 그 플래시몹을 보고 와 진짜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 저는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플래시몹이라고 치고 독도는 우리 네. 땅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이제 야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 일본가 지금 하는 꼴을 보고 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 원래 맞아요. 우리 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본 놈이 저거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에서 술판을 엎어가지고 일본 도쿄 정말 긴자거리에서 한국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라고 큰 소리일지도 될까 말까 한 거를 이따위 소리 듣고 와서 일본 언론들은 다 공개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뭐라 그래? 그 말 한 적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이야기 나왔는데 내용 공개할 줄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무슨 대통령이냐고요. 아니 그 사진 보셨어요? 저는 거기서 더 열받았는데요. 무슨 이창지 삼창지인가요? 맥주 짠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야 준비를 외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이제 소주를 들고 갔어요. 소포를 말아먹습니다. 거기서 신났어. 얼굴 벌게 가지고 넥타이 풀고 단추도 하나 풀고 얼굴 뻘게 가지고 아니 나라 팔아먹고 지금 술집 넘어갑니까 네. 지금? 그 실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본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야 폭탄 좀 몇 잔 털어 넣으면 다 되는 거 이 외교지. 나 그 자신 있어. 일본 총리 만나 가지고 폭탄 좀 먹으면 되지. 그 말을 했다는 걸 직접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말했대요 대통령이? 아니 여기서 한 게 아니고. 대통령 강선이 시절에 일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폭탄 좀 먹고 하면 대통령 총리 만나서 하면 되지 이 말을 했다고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대통령한테 들은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은 분한테 네, 들었는데 전달을 그렇게 전해 들었다. 네. 이제 엊그제께 있었던 맥주잔 거기에서 소주 네. 갖다 놓고 폭탄 마시는 거 보니까 네. 나라 팔아먹고 폭탄 한 잔 해가지고 얼큰하게 내가 네. 나오는 폼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네. 대통령 네.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고 나서 술 챈 것처럼 이렇게 가는 에. 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좋다 보수 언론 윤 대통령 화끈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독도 이야기 안 했다 우겨라. 근데 봐봐라 우겨는 그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세 번째 지금 오부지 김대중 선언 했는지 안 했는지 너가 물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역대 내각의 그것을 개성하겠다 하는 게 뭔지 진짜 보수 언론 보도해라. 원래 보수가 이런 거야. 필요할 때는 그냥 일본 놈이 영유권 주장해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가주는 게 그게 보수가 맞냐고. 네. 진짜 발음도 잘 안 되네 오늘은. 열받아서 지금 정기환 대표님이 역사상 가장 그 분노한 날인 것 같아요. 분노한 날. 네. 나는 더 황당했던 너무하다고 너무해. 더 황당. 원래 보수는 게... 민족주의하고 영토주권 아닙니까 핵심이. 그걸 우리나라니까 조선일보를 포함한. 뭐 옛날에 뭐 천황폐하 만세 사진도 싫은 자들인데.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게 이거예요. 네.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뭐 제3자 변제안 학원 별개로 이제 미래기금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기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유학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문부성 장학금 1호를 받아가지고 뭐 가서 어쨌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현재 한국에서 친일적인 발언을 하거나 일본에 되게 친화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혹은 상당수가 일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는 그쪽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쪽의 문화 같은 걸 다 받아들이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되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좀 더 무시하게끔 만드는 그런 학습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오피니언 리더네 교수네 뭐니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되게 안 좋고 일본에게 되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를 해석해주고 얘기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미래교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일본 유학생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갔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걸 만든다고 치면 제2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서 양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인 일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서 다시 또 우리나라와 좀 친화적인 발언하게끔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결국 일본 친일파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갖게끔 만드는 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한 게 결국 그런 것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아니 전경련이랑 경단련하고 네. 10억씩 네. 내는 20억인데 네. 왜 양국 상호교류가 아니고 일본의 유학생만 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경단련만 내야지 돈을. 그러니까 명분은 그거야. 명분은 일본에 유학가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주는 게 좋지 않은 이런 건데 결국은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뭘 배워 갖고 오겠냐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면 난 일본이 참 좋아. 네. 아름다운 거리였어. 정말 선진국이었어. 일본은 정직해. 그 나라 사람들 얼마나 착하니. 니네 우리나라 봐봐. 우악스럽지 않니? 이렇게 마음씀을 가진다니까요.
윤석열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네, 요미우리. 아버지 유학 갔을 때 60몇 년도에 간 거라 82년도에 내가 가봤더니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향수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고방식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에서도 상계 못지않은 강경 또는 극우 보수 신문이라는데 거기다가 그냥 인터뷰, 조선일보랑 인터뷰하고 네, 똑같이 일본, 8페이지를 인터뷰했어요. 8페이지. 일본 찬양 입장을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일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도 박근혜도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독도도 갔어요, 심지어. 그래놓고 이명박은 또 딴 얘기 하잖아. 이번에 강제동원 노동 관련한 해법은 참 잘했다. 또 그래요? 또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래, 또. 진짜. 아유, 참. 이 사람이 실제로. 윤석열이가 풀어줘서 그러지.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지식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일본과 관련된 네. 친일의 본질적인 모습,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데 대한 학습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대로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인이.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도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좋은 뭐 느낌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하고 그렇죠. 개인의 자격일 때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걸 혼돈을 해가지고 일본은 정직하다 국민들이 일본 국민이 정직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저렇게 한 전 세계적 파렴치범이 어디 있어요 제국주의자들이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받죠 그럼 두 개 나눠봐야 되잖아 일본 국민이 정직한 것과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성실한 거고 똑같지 그렇죠. 정치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제국주의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그 땅의 민중과 이 땅의 민중이 다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을 통칭해서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개인의 감정일 뿐이지 국가적 관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요미우리한테 가서 납작 엎드리고 나머지 거 지금 한 거 보면 완전 나라를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이제 냉혹한 현실이 있는데 자기 이제 막 환상을 즐겼을 거야 일본 환상을 자기가 동북아를 다시 세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징용 피해자 3명한테 도장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쪽도 무시하는 게 그 도장 안 받고 갔기 때문에 무의미라는 거 알아서 그냥 혼란을 벗겨먹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미 지금 이 대법원이 일찌감치 일본 내 자산,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정권이 막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다 끝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피해자들은 그냥 받겠다 그러고 정권이 어떻게 도망갈 겁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조기 해결 안 되면요 사법권 침해가 되죠 그렇죠. 법원이 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부가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탄핵사유가 되는 네. 거 같습니다. 네. 탄핵사유가 참 차고 넘치는데 네. 이쯤에서 저희가 또 열받지만 비타민C를 먹으면서 아 그래요? 네. 와. 아 이거 맛있겠다. 윤석열을 네. 몰아내려면 건강해야 네, 됩니다. 건강해야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도 집회가 있고 네. 계속 앞으로 집회했기 때문에 자, 드시고 힘내시죠. 네. 자, 자 천혜향은 하늘에 내린 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감귤로 육질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고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노폐물 배출을 돕고 구연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제가 요즘 점점 예뻐진 자세를 많이 듣거든요. 천혜향 자, 자연은 해리 농장 천혜향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40년 전통의 감귤 노하우를 키워서 그 맛과 향이 남다르다. 특히 자연스럽게 익은 감귤을 수확하기 때문에 강제 착색하거나 강제 후숙하거나 그러니까 막 그 따가지고 막 나중에 익히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왁스 코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농장 직송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신선하고 야. 맛도 좋답니다. 천혜향 판매 가격은 택배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중과, 그러니까 좀 중간 크기의 과일이겠죠. 3kg에 26,500원, 5kg에 35,000원, 10kg에 59,000원입니다. 이건 스펙스 광고 기념 특별 이벤트 가격이고 원래 70,000원짜리인데 59,000원에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겠습니다. 10kg에 59,000원짜리 네이버 쇼핑에서 자연인 해리농장을 검색하여 구매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전화번호 알려드리니까 글 직접 전화하세요. 왜? 스픽스에서 샀다는 거 알려야지. 예. 네이버에서 사게 되면 예. 네이버가 광고한 것처럼. 또 수수료도 먹어요. 수수료도. 자, 010-3430-7578. 010-3430-7578 문자 주시면 전화를 이제 농장에서 일하시니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답하신다고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신규 고객 소식 받기 할인 쿠폰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강추합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전화하셔라. 010-3430-7578. 또 우리 농부들 중소기업 중소기업 힘드시잖아요. 자연인 해리 농장 하여튼 부부 두 분 건강하시고 네. 좋은 과일 국민께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냥 변대표가 네. 말해봐요. 아, 맛있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녁에 열받아서 술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또 술잼이 네. 필요하죠. 저 이제 어제 제가 또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아, 네. 축하해요. 네. 생일 아니, 생일 셔츠로 만들어가지고 와 생일 파티에 셔츠를 만들었어? 그 종편에 나가는 진보 인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임세은 소장님 생일 파티에 그걸 올린 거예요. 동영상 벌써 몇천 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보는지 완전히 임세은 식당 TV가 뜨고 있다는 지금.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그래서 그거 영상을 보고 모 유명 변호사님이 카톡 와서 자기는 왜 안 불렀냐며. 아 지금. 네. 그 나야 그게? 아니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에서 왜 본인 안 불렀냐.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술개미가 드렸죠. 네네. 드셔보셨죠? 그거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엄청 좋아요. 효과에 대한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이번에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개미입니다. 또 제가 거의 이제 안진구 소장님과 변희재 대표님은 매일 술을 드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죠. 저희 맨날 까서 먹어요. 보면은. 자, 이게 네이버 평점 4.9로 이제 검증된 상품이고 실제로 이거 저희가 이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인체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네, 정말 술 빨리 깨고. 또 이제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또 발휘가 됩니다. 뭐 음주 전에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음주 전에 먹으면 술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이제 남은 숙취가 또 싹 말끔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 후, 그러니까 음주 전에 먹으면 음주 후에 한 번 더 드시면은 더 좋고 음주 전에 한번 먹었더니 정말 술이 그냥 무한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꼭 음주 후에 드셔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예. 예전에 안진과 소장이 우리 술 먹을 때 되면은 숙취해소들을 엄청나게 갖다 맞아요, 주면서 맞아요. 무슨 알약같이 생긴 그런 예, 것만 갖다 주잖아요. 상지대 한방병원 준 것도 있고 또 상 땡땡도 있고 그럼 네. 그것만 이게 더 좋아요? 것, 예, 제 예. 느낌이 이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봐야 돼. 네, 일단 이거는 검색창에서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거나 영한 네이처 네, 주문전화 031-323 2559 여기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네. 스픽스 기자 중에 술을 마시고 이걸 먹고요. 네. 장은주 기자라고 지금까지 이름까지 예 지금까지 먹어본 숙제선 중에서는 제일 좋더라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이걸 만드는 분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보니까 그 경기도 용인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 영동 한의원이라고 거기서만 21년을 하셨고. 이걸 만든 게 벌써 12년 정도 됐는데 전국의 단골이 이것을 주문해서 먹는 분이 아마 몇만 명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스픽스에 지난번에 광고를 한번 하고 나니 야 진짜 스픽스에서 믿고 주문하겠다고 해서 전화가 여러 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게임이라는 것이 효과 없으면 100% 책임을 지겠다. 이 한의사분이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여러분들 드시면 좋고 저도 먹어보니까 확실히 해독에는 효과가 네.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술겜입니다. 술겜. 네. 네. 전화번호 다시 와야죠. 술김이 전화번호 아닙니다. 술김에 술김에 술겜으로. 술김에 아니고 술겜. 031-323-2559. 아, 참, 그리고 이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노영희 변호사를 엄청 좋아했고 요즘 변희재 팬이 돼 있고 또 임세은 전 대변인이 떠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네. 참고로 저와 안직을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네 원장님. 술김에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맨정신을 못 먹겠네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네. 했으니까 네.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고 믿어보시고. 효과가 네. 어떤지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윤석열 하는 짓을 보면 오늘 밤에도 한 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만 술 먹나? 아, 진짜. 네. 또 전 국민이 분노로 알코올을 먹고 민생 경제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될 거는 네. 이제 이 한일 관계는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네. 네. 아 저거 호구구나. 다 알려줬죠. 네. 자 이제 중국이랑 뭐 할 수 있겠어요? 아, 네. 다 뺏기죠. 중국 입장에서 일본이 저렇게 벗겨 먹었는데 저 절반밖에 못 벗겨 먹으면 중국도 난리 나거든. 네. 미국 마찬가지고 이제 당장 미국이 지금 이제, 네, 벗겨 먹는데 이제 다 달려들어 있죠. 지금 이제 귀국은 하긴 근데, 했는데 여론조사 보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미 출국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귀국 후에도 계속되고 그리고 지금 들끓는 지금 민심의 막 불덩어리 같은 분노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이제 본인은 어떻게 또 돌파 또는 관리할지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이번에 여론조사가 물론 방일 전에 것이긴 하는데
한 4%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걸로 지금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선방했다. 왜냐하면 가기 전부터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줄 걸 다 줬다고 이미 다 서문이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내줄 것도 이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어요? 1%만 지지율이 나와도 난 밀고 나간다 그랬잖아. 우리는 왜 그런지 전혀 이해 못했지만. 근데 지금 1%가 뭐야? 34%라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거밖에 안 떨어졌네? 엄청난 기쁨이고. 일본은 그것 때문에 기시다가 맨날 꼴등하다가 지금 5%인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난 앞으로 날 믿고 무조건 따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난 끝까지 간다. 이런 자신감을 오히려 얻은 셈이에요. 그래서 여론을 그래서 좀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문이나 여론 그 인터넷에다가 댓글 못 달게, 정책적으로 댓글 못 달게 지금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들에게 이번에 그랬대요. 대통령실 방위 일정 기자들에게 제대로 공지를 일부러 안 해가지고 네. 일정 유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기자들을 자극해놨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례 논란이 일어나니까 기자들이 이제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보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런 보도하면 안 된다고 또 막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의 2단 경례가 논란이 일면서 친일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이니까 이것을 이러한 논란을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는 기사 수정을 요구하면서 20분 안에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좀 협박성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또 한 번 시끄럽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장기에다 경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태극기 아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뭐 아니라고요. 화면에 나오는데 일단 태극기도 있었고 일장기도 있었으니까 그 일장기는 한번 본인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시다는 가만히 있었고 태극기 이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일장기에 이제 기시다가 와서 일장기는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는 건 거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해서 본인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같이 인사를. 예. 그럼 거기 일장기 같이 한 거죠. 근데 어제 내국가 나올 때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근데 그 이 보도 갖고 일일이 전화해서 고쳐달라 하는데 지금 NHK에 이 독도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심이 엄청 폭발하는 게 이제 풍자가 엄청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기야는 이제 역사상 최초로 섬을 상납한 사람이다. 성상납은 들어봤어도 섬상납으로 섬상납 섬. 근데 방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도 이제 33%까지 떨어졌잖아요. 한국 갤럽으로. 근데 거기 60대 70대 빼면 그 20대 떨어진 건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사이에 섬을 상납 우리 독도를 심지어 이제 울릉도나 제주도도 위험하다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도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저는 20%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근데도 반성 안 할 거거든요. 또 거짓말 할 거거든요. 바이든 날리면처럼. 그럼 이제 식물 대통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대통령은 그냥 내려와. 근데 사실은 제 심정 같으면 정말 민중결사대 입고 와서 체포를 당장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체포가 지금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결국 야당이 나서서 탄핵을 추진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이 나오잖아요. 이건 탄핵사, 중대한 탄핵사입니다. 내부 경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도 탄핵 사유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외압은 훨씬 심각한 범죄 행위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법적으로 개입했죠. 아니 이게 이제 일본에 날아갔다 바치는데 이게 외환인데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탄핵을 안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어쨌든 정상 간의 대화이고 중간에 통역이 우리나라 통역이 끼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게 녹취가 있을 겁니다. 이 뭐 작성 기록이 있고 네. 이거는 공개해라라고 야당에서 해야 돼요. 야당에서. 다 공개해라. 전문 공개해라.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서야 이제 공개란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모경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네. 하고 있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그래서 거세게 항의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외통위를 열어서 네. 근데 박진 장관은 지금 그 사실상 그 정지당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래서 박진 장관 지금 상임위 추석하나?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김두관 의원이 그래서 외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대요. 못 열겠다면서요? 그때 못 열게 했대요 지금. 왜? 우리 그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열어서. 오늘 또 태극기 민주당 의원들이 태극기를 달아갖고 왔어요. 검토에 태극기 있다고 거부를 했다니까요 상임위를요. 그러니까 그 그럼 그 일장기 달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신적으로 국민의힘까지 완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네 친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태극기는 원래 그 보수가 들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반갑다 그래야지. 어이구 민주당 의원들이 보수화 됐네 반갑다 그래야 되는데 태극기 따고 나가버렸다니까. 아니 태극기가 있는데 왜 나가요? 태극기인데 왜 나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제 친일파 프레임을 건다 이런 건데 도둑이 제발 저리. 야 이제 보수 집회 때 태극기 안 들겠네. 이제 태극기까지 세상에 태극기가 이제 우리가 들잖아요. 네, 우리가 들잖아요. 네, 네. 어떻게 자원 좀 더. 네 우리가 태극기 집회 때 태극기 들고 있는데 이제 정광훈 쪽 태극기 안 들겠구나. 근데 용산
용산구청 용산구 앞에는 나무에다가 태극기 다 꽂아놓지 않았어요? 다 빼내겠죠 여기. 이제 또 뛰어낼까? 제가 변 대표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런 독도 영유권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냥 윤석열 정권이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자. 뭐 그 진위 여부 가릴 수 없는데 일본 내에서 아무리 저렇게 보도하더라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주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보수가 이제 크게 올드라이트, 정통라이트하고 뉴라이트하고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올드라이트라고 그래요? 네, 올드라이트는 이제 강력한 이제 주권이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독도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뺏어온 거다. 예. 지켜낸다는 이제 강한 이제 그 의견이고 뉴라이트들은 좀 달라요. 뉴라이트나 조갑제류든 독도 내줘서 한미동맹이 더 동속해지면 내줄 수 있다 이런 정도만 미쳤구나 네. 미쳤구나 뉴라이트들 그래서 거의 이 보수 친일 얘기는 거의 뉴라이트지 올드라이트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일본에서 공식 제기했고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듣기만 들었다고 하는 게 막 우리 사회에서 이제 들끓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보수 언론들은 그냥 대통령은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걸로 해서 계속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간다? 아니 보수 언론은 뭐 보수주의와 관계없는 그 예, 예. 성함애들이니까 예. 쟤들은 이제 윤석열하고 똑같이 갈 거고 와. 보수 세력 중에서 한 그래도 내 생각에 3분의 1 정도는 예. 독도 문제 가지고는 분개를 해서 좀 나올 겁니다 아.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윤석열 따라갈 거고 그러면 보수랑 보수 진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보수 진보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애국 열사단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보수의 뿌리들을 보면은 그 쭉 과거부터 뭐 고종 초대부터 얘기하면은 고종 만세 집회가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고종 고종 만세. 아,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고. 태극기 집회가. 고종을 지키자는. 반대로 이제 만민공동회 집회는 이제 고종을 폐위시키고 공화정으로 가자 집회가 있었는데 네. 고종 만세 울고불고 태극기였던 사람들이 바로 1, 2년 뒤에 이완용 만세, 이또 만세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어머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정권 잡으니까 이승만 만세하다가. 김일성이 잠깐 점령했으니까 또 김일성 만세 부르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세력이야 내가 볼 때는 요거 아~ 그게 보수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냥 이긴 편에게 붙는 게 보수의 네. 다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쪽으로 붙어서 내가 그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해서 막 갖다 바치는 사람들. 강약 약강이네요. 전 네. 세계 모든 역사의 보수는 민족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공동체와 품격을 중시적입니다. 그다음에 강한 나라. 우리나라가 민족주의를 넘어서 조금 강한 나라. 이게 뭐 처칠이라든지 비스마르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닙니다. 그냥 극단적인 뭐 친일 친미 또 극단적인 기회주의 또 극단적인 탐욕 권력 아무 이념도 민족주의도 아닌 뭐 지금 이번에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예. 건데 명분만 자꾸 뭔가 그렇죠.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그냥 이기는 편에 붙는 거예요. 이기는 편에 붙는 게 보수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조갑제류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권 집단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이권을 추구하는데 네. 그때 이념을 팔아먹고 정당을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로 가다가 네. 윤석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윤석열 죽으면 또 윤석열 받겠지. 네. 일관되게 윤석 죽으라고요? 아니 그거 내가 중간 정치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문제가 약해지고 네. 막 국민들이 일어나서 민심이 뒤집어지면 네. 그때는 또 욕하는 욕하고 이제 언제라도 저 사람들 또 변희재 만세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네. 상황 봐서. 변 대표님이 더. 변 대표의 힘을 좀 키워줘야 되겠네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좌우 중도 합작을 하는 이유가 일관되게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정치 공작, 불법 공작을 규탄해온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신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손을 잡자. 그래서 이 토요일 앞자티끌 나가는 이 시간 이후에도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전국 집중 촛불 집회 끝나잖아요. 그럼 좌우 중도 합작 결의를 따로예요. 윤석열 한동훈 정권 타도를 위한. 그리고 4월 달엔 춘천에 가서 또 대규모 좌우 중도 합작 결의대를 할 거예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나라 말아먹고 국민 죽이고 있는데 일단 다 같이 손 잡아야죠. 나 하나 진짜 질문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지난 정권 때는 그렇게 촛불 움직임들이 컸잖아요. 네. 이렇게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주말만 되면 다 거기 나가고 네. 정말 염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뜻으로 사실 뭉쳐가지고 이 집회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은 그때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정권 말이었고 네. 모든 야당, 모든 정치세력, 모든 심사력이 다 같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때가 정권 말이니까 네. 그게 의미가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몰아낼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메르스 참사라든지 백남기 어르신권도 있어서 각계각층의 분노가 막 폭발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 아직도 신중하거나 관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1년 집권 1년 지났잖아요. 당선?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아예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이 초계기 사건도 보통 심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일본 적용병한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항의를 받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부 갑자기 일본 뜻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됐어요. 황당하게.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폭발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났지 민생경제도 최악이지 민주주의도 완전 엉망이지 맨날 하는 것은 문재인 죽이 이재명 죽기 없지. 근데 나라까지 팔아먹어 이제 아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상이 깜짝, 달라질 겁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번에 이인규 전 그 검사 있잖아요. 네, 네. 그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 논두렁 시계 그 난리친 네, 사람이었는데 네, 네. 이번에 갑자기 책을 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던가 뭔가. 아, 그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노무현 뇌물 받았다. 박연차한테 그 미국에 있는 그 아들 집 사주려고 뭐 140만 달러 받았다. 시계 두 개 받았다. 그런데 시계는 빼달라고 노무현이 그랬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는데 와서 의견서 하나 안 내고 자기는 아무것도 사실은 한 게 없다. 그래놓고 노무현을 버린 사람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번에 책에서 했어요. 그럼 가짜뉴스를 대놓고 해버리는군요. 가짜뉴스가 아니라 자기가 수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의견서 한 개도 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양산에서 그 법적 조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네. 대통령님이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어. 안 하고 아무런 반응 안 하고 계셔서. 아니지. 그래도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얘기 나왔는데. 이제 책은 아직 출판은 되니까 이제 시중에 풀리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 형식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내용도 아주 자극적이고 네. 그다음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뭐라 그래야 돼? 정말 파렴치한 사람으로 신장을 도려내듯이 파렴치하게 진짜 두 번 죽이는 네. 정말 나쁜 놈이 그 쪽팔린다는 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네. 말을 대통령이 썼다니 그분이 썼을 리가 있나. 야, 이 부장 이거 좀 빼다오. 내가 쪽팔리잖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빼달랬대. 시계 얘기는 빼달랬대. 자기 그러니까 쪽팔린다고. 그러다 쪽팔린다는 이 말을 썼대.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범죄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뭐 생을 마감했다 뭐 이런 건데 돌아가셨다고 이, 책 있어요? 책 이렇게 지금 돌아가셨다고 있어요? 돌아가셨다고 보이잖아,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건 이제 윤석열 믿고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 그쵸? 미국 도망가 있었잖아. 예. 네. 도망가 있다가 지금 이제 서멀서멀 나타나서 또 대한민국을 이제 사실 확인되지 않는 완전히 엉터리 소설 퍼뜨려서 이제 정쟁으로 몰아넣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죠. 그래 약을 계속 올려라. 봐봐 올려라.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09년 5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지도 않았다. 네. 이 사람이 지금 대검 중수가 아니, 그렇게 아니 지가 전지전능한 인간 변호인 아니 수십 명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번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뭐 검사 이 수사에서 요 노 대통령 수사가 지금 오점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검찰 정권 때 요것까지 한번 마무리하겠다. 그렇네요. 예, 이게 이인규 단독 작품 아닐 겁니다. 이것까지 예. 그러면은 다 면죄부를 주겠다. 네 예, 이번 기회에 그렇죠.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거. 정치 왜냐면, 검찰 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자신들의 오점을 이참에 완전히 털고 윤선열 한동훈을 믿고. 보세요. 이 변호사는 이쪽이 검찰 포대탑니다. 14년 만에 회고력을 낸 이유에 대해서 지난달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됐다. 돌아가셨는데 공소시효가 무슨 주야. 그러면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서 200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이 없다.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다. 검찰에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는 문재인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한천 번쯤 양보하더라도 독도 문제 건드리는 거하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건드리는 것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어떤 네. 경우에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개인이든 정권이든. 네. 정말 천인공노할 놈입니다. 그 놈은. 비아제 시계는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처가, 그러니까 권양승 여사를 말하는 거였죠. 처가 밖에 내다버렸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소설을 쓰네요. 그렇죠? 소설을. 그러면서 이 부장 시계를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고 말했다는 말도 안 거죠. 되네, 진짜. 아니 뭐 윤석열 정부 되니까 뭐 박해발레처럼 숨어있던 사람 다 나오네. 조사실에서 박연차 전 회장이 대통령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정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네. 그리고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했던 저놈이 도망가 있다가 지금 한국에 쏙 들어와갖고 이제 검찰 정권에 네. 앞잡이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좋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럽시다. 민중이 네. 이기는지 네가 이기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아. 지금 이 시국에 정말 엉망진창으로 국정운영 해놓고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져서 싸움판을 벌인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끼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였다. 노무현을 문재인 죽였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살다 살다 이런 회개한 논리를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예, 정치검찰 정권이니까 이런 짓도 하는 거죠. 세상이 네. 미쳐 돌아가는데 결국 정상으로 돌아가면 미친놈들이 다 단죄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단죄받을까요? 나 요즘 걱정. 아니요. 끝까지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 편의자 안진걸에 좌우중도합작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여자 중도는 누구예요? 끝까지 김세윤 접니다. 중도. 제가 제 행보를 보시면 온건 중도가 저예요. 누가요? 온건 중도. 그건 아니다 솔직히. 아니요 말이 좀 극진적으로 나왔지 제 원래 행동과 사고는 늘 온건 중도. 맞아요. 네. 합리적이죠. 많은 분들이 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알겠고요. 알겠고요. 한 말씀 하셔야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 지금 시간 없다고 네, 네. 다음, 지금 다음. 앞에서 PD 분이 네. 막 지금 막 끊으라. 아 그래 끊으라. 네 오늘 아, 뭐 그래요? 저희가 지금 내 얘기하다 보니까 정도 있어요. 70분 그만 밀어. 70분도 넘었어. 아니야. 아니, 분노가 오늘 커. 너무 커. 우리 이거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 얘기 우리끼리.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의 이제 윤석열의 이런 매국 행위에 너무 분노해서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꾹꾹 참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 일본에 이렇게 나라 팔아먹은 일을 보고는 절대로 이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타도를 위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할게요. 네, 저희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네. 잘 보내십시오. 맞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